공룡왕은 누구? 나 스피노사우루스. 나 티라노사우루스. 기다란 턱, 큰 등뼈. 공룡왕 스피노사우루스. 뭐라고? 강력한 턱, 요족 이빨. 공룡왕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왕은 바로 나. 스피노사우루스 대 티라노사우루스. 나는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그 누구도 내 이빨을 피해갈 순 없지. 오늘은 뭘 먹을까? 먹이를 찾는 티라노사우루스 앞에 푸테라노돈이 다가왔어요. 최고의 사냥꾼이라고? 스피노사우루스는 자기가 최고 사냥꾼이라고 하던데. 에이? 뭐라고? 스피노사우루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말이야, 어찌나 사냥을 잘하던지 물고기가 이따만큼 쌓여있더라고.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나는요, 스피노사우루스. 이런 물고기들을 찾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부테란 노돈이 말했던 공룡이 바로 저 공룡인가 보군. 에이, 너! 네가 물고기 사냥을 잘한다는 그 스피노사우루스냐? 그래? 넌 누구길래 이 공룡왕 스피노사우루스를 부르는 거냐? 하하! 공룡왕이라고? 고작 물고기 몇 마리 잡았다고 지금 내 앞에서 공룡왕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진짜 공룡왕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뭐라고? 좋아, 그럼 누가 최고인지 대결해보자.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공룡이 진짜 공룡왕이야. 헤,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다시 한번. 살려줘, 살려줘. 자, 이제 알겠지? 내가 바로 최고 공룡왕이라고. 안 돼, 이건 무효야. 넌 원래 물속에서 사냥을 하잖아. 난 오늘 물고기 사냥이 처음이라고. 저기 숲에서 다시 한번 겨뤄보자. 그때도 날 이긴다면 내가 인정해주지. 그래도 날 이길 수는 없을걸. 쟤네들 뭐하는 거야? 저기 보이는 큰 나뭇가지 먼저 달려가는 공룡이 이기는 거야. 어때? 그깟게 뭐 그리 어렵다고. 내가 먼저 달려갈 테니 두고 보라고. 자, 그럼 시작하면 동시에 달려가는 거야. 시작!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내 튼튼한 뒷다리 보이지?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공룡 살려! 승자는 바로 나야! 아니야, 물에서 사냥은 내가 이겼잖아. 내가 승자라고. 뭐라고? 나보다 느린 주제에? 넌 물속에서 짧은 발로 버둥대기만 했잖아. 내가 공룡왕이야. 야, 이런. 내가 공룡왕이라니까. 공룡왕이라니까. 좋아, 그럼 이번엔 저기 절벽 위에 있는 공룡을 먼저 잡으면 이기는 거야. 어때? 그 정도쯤이야. 자, 그럼 시작해. 핏! 잡았다, 이어라! 무슨 소리? 내가 먼저야! 바로 그때였어요. 흥! 내가 잡힐 줄 알고? 어림없는 소리!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람. 이제 인정해. 공룡왕은 나라고. 아니야, 나라고. 정말 끈질기네. 좋아, 그럼 다시 대결해보자. 누가 겁먹을 줄 알고. 공룡왕은 나야. 오늘 못 살아. 최고의 공룡왕을 가리기 위한 두 공룡의 대결은 과연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폭군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물고기 사냥꾼 스피노사우루스, 긴 주둥이 인룡 프테라노돈. 내 알둥지 어디에 있나, 이쪽인가 저쪽인가, 예쁜 아가들 어디에 있나,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어딨니. 내 알둥지 여기에 있네, 도둑이야 도둑이야, 예쁜 아가들 데려가지마. 난 알도둑이 아니에요. 알도둑 오비랍토르. 이상하네. 제일 높고 뾰족한 나무가 있던 곳이었는데 어디에 있을까? 이쪽인가? 저쪽인가? 엄마 프로토키라톱스가 알둥지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나 봐요. 예뻐라. 우리 예쁜이들은 꽃처럼 예쁘니까 꽃길에 있을 거야. 우리 아가들이 잘 있나? 어머어머어머어머! 비켜요! 저리 비켜요!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예쁜 아가들을 훔쳐가려는 거예요? 네? 여긴 제 알둥지인데요? 도둑이 아닌가? 아니야, 내가 맞을 거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알도둑이 있어요! 프로토케라톱스의 소리를 듣고 공룡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다. 이 알도둑, 내가 물 마시러 갔다 온 사이에 글쎄 내 알들을 훔쳐가려고 하지 뭐예요? 정말 알도둑이야? 어머 어머, 그러고 보니 알도둑처럼 생겼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아이, 들어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알도둑이 맞나 본데. 아니 아니에요. 내가 낳은 알들이라고요. 기가 막혀. 이젠 자기 알이라고 우기네. 그때 길을 가던 트로우돈이 나타났어요. 트로우돈은 공룡들 사이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공룡이었죠.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알들을 훔치려다 걸리고서는 글쎄 자기 알이라잖아요. 아니에요. 제 알둥지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저더러 도둑이래요. 이럴 땐 생각을 해야 돼요.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알이 모두 10개니까 5개씩 나눠서 가지고 가세요. 네? 기다려봐요. 제가 똑같이 나눠줄게요. 안 돼요. 알을 그렇게 옮기다간 아가들이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알은 10개고 엄마는 둘이니 이 방법이 가장 좋아요. 뭐 더 좋은 생각이라도 있나요? 제가 양보할게요. 자,
자기 알이 아니니까 그렇지. 맞아. 아이고, 그래서 맞네, 맞아. 이제 알겠군요. 알의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당신이 바로 진짜 엄마예요. 아니, 그럼 저는요? 저도 엄마예요. 저도 아가들이 다치는 건 싫다고요. 하지만 당신에겐 알을 지키고자 하는 절박함이 없었어. 그리고 곧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때였어요. 새끼들이 하나 둘 알을 깨고 나왔어요. 응? 아이고, 어떡해. 이것 봐요. 이래도 내가 알도둑이에요? 날 꼭 닮은 내 아가들이라고요. 아, 미안해요. 그런데 제 알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유, 다들 여기 있네요. 혹시 이 중에 프로토케라톱스 엄마는 없나요? 네? 여기서 뭐 하세요? 은행나무밑 알둥지에서 아가들이 깨어났어요. 아, 얼른 가보세요. 은행나무! 아, 그럼 저는 이만. 우리 아가들 어휴 예뻐라. 맞아요. 오비랍토르는 알도둑이 아니라 진짜 엄마였어요. 알에서 깨어난 아기 프로토케라톱스들도 곧 엄마를 만나겠죠? 콧불소리 닮은 프로토케라톱스, 머리 위 닭볕을 오비랍토르, 똑똑한 공룡 트로우돈, 민첩한 초식 공룡 힙실로포돈, 박치기 공룡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난 겁많은 아기 티라노, 모든 게 다 무서워. 불소리, 바람소리, 그림자도 무서워. 난 겁많은 아기 티라노, 겁쟁이 아기 티라노. 엄마 티라노사우루스와 아기 티라노사우루스가 함께 사냥을 나왔어요. 그런데 아기 티라노사우루스가 잔뜩 겁을 먹었네요. 지금이야. 엄마, 난 못해요. 나보다 더 큰 공룡을 어떻게 내 작은 이빨로 물어요? 무서워요. 넌 할 수 있어. 어서 한번 해봐. 뭐야, 꼬맹이 공룡이네. 불이나 먹으러 가자. 저런. 아기 티라노사우루스는 정말로 겁이 많았어요.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엄마 티라노사우루스는 지난 일이 떠올랐어요. 엄마 도와줘요! 엄청 큰 공룡이 나타났어요! 저를 도치려고 해요! 작은 아기 무스사우루스일 뿐인데. 엄마, 엄청 큰 공룡이에요. 저 공룡은 아파토사우루스야. 덩치는 크지만 아주 순한 초식 공룡이란다. 엄마, 우리 머리 위에 무시무시한 공룡이 있어요. 바람으로 우리를 날려버리는 게 아닐까요? 아휴, 저건 하늘을 나는 푸테라노돈이잖아.
티라노는 공룡들의 왕이야. 아기 티라노사우루스를 강하게 키워야 해. 아가야, 언제까지고 엄마 뒤만 졸졸 따라다닐 순 없어. 넌 멋진 육식공룡이란 말이야. 가서 네가 얼마나 힘세고 강한지 보여줘. 싫어요. 전 못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너는 공룡왕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엄마 티라노사우루스는 아기 티라노사우루스를 멀리 떠나보냈어요. 바닷가 쪽엔 아무도 없겠지. 저건 뭐지? 뛰자, 뛰자! 어? 내가 언제 이만큼이나 뛰어왔지? 나도 꽤 빠르잖아. 튼튼한 뒷다리 덕분인가? 다시 한번 뛰어볼까? 어? 뭐지? 날 보고 겁을 내잖아? 아기 티라노사우루스는 용기를 내어 바위 산도 올라갔어요. 영자, 영자. 돼? 티라노사우루스다! 무서운 것이 나타났다! 도망쳐! 어? 날 보고 무서운 녀석이래. 하긴 내 목소리가 좀 크긴 했어. 정말 우렁찼다고. 그런데 슬슬 배가 고프네. 나도 사냥이란 걸 한번 해볼까? 기다려! 나는 용감한 아기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다! 혼자 보내길 잘했다니까! 용감한 아기 티라노사우루스. 언젠가는 아기 티라노사우루스도 멋진 사냥꾼이 될 수 있겠죠?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목이 긴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작은 머리 초식 공룡 무스사우루스, 덩치 큰 초식 공룡 아파토사우루스, 긴 주둥이 인형 프테라노돈. 나는 알로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숲에 아기 알로사우루스들이 모여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우리 엄마가 숲 밖에 무시무시한 공룡들이 산대. 숲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랬어. 에이, 말도 안 돼. 무시무시한 공룡이라면 우리 알로사우루스가 최고잖아. 아니야, 우리보다 더 강한 공룡들도 있대. 어? 그럴 리 없어. 숲 밖에 우리보다 더 센 공룡이 있다면 내가 으라차차 다 물리칠 거야. 어때? 같이 나가볼래? 나는 싫어. 나도 싫어. 헤이, 겁쟁이들. 그럼 나 혼자 가지 뭐. 어떡해. 진짜 나가려나 봐.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숲 밖으로 나온 알로사우루스는
물가에 있는 스피노사우루스를 보았어요. 헤헴! 난 알로사우루스님이다! 넌 누구냐? 난 스피노사우루스야. 지금 물고기 사냥 중이니 좀 조용히 하라고. 내가 먼저 멋지게 사냥해서 보여줘야지. 잘 봐. 사냥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물에서 사냥할 줄도 모르면서 뭘 보라는 거야? 사냥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때? 물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 테냐? 저기... 그러니까... 오늘은 말고... 나중에요. 슬슬 배가 고프네. 뭘 좀 먹어야겠는데. 배고파하며 길을 걷던 알로사우루스는 사냥을 하는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를 보았어요. 가서 뺏어 먹어야겠다. 내가 배고프니 그 고기는 나한테 양보해. 안 그러면 너의 목덜미를 물어버릴 테다. 난 알로사우루스님이다! 내가 배가 고프니 어서 그 먹이를 나한테 양보해! 쬐끄만 녀석이 겁도 없이 말로 해선 안 되겠군! 다쳐도 난 모른다! 뭐야 저 이빨은! 오늘은 순순히 보내줄 테니 어서 가봐. 네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다음에 만나는 공룡에게는 꼭 알로사우루스의 힘을 보여줄 테다. 난 무서운 공룡 알로사우루스다. 너는 누구냐? 난 폭군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지. 폭군 도마뱀? 짧은 앞발에 발가락도 고작 두 개뿐인데. 귀여운 녀석. 뭐라고? 내가 귀여워? 내 강한 꼬리와 날카로운 이빨 맛 좀 볼래? 무시무시하잖아. 티라노사우루스님, 꼭 싸우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알로사우루스는 친구들이 있는 숲으로 터덜터덜 돌아갔어요. 어서 와. 다른 공룡들은 만난 거야? 괜찮아? 많이 지쳐 보이는데. 내가? 그럴 리가. 나는 무시무시하고 강한 공룡 알로사우루스잖아. 그럼 내일은 나도 데려가. 나도 숲 밖에 가보고 싶어. 안돼! 아직은 아니야! 우린 아직 어리잖아. 좀 더 큰 다음에 가. 맞아요. 아직은 어리니까요. 하지만 머지않아 모두들 무시무시하고 강한 알로사우루스가 될 거랍니다. 최고의 사냥꾼 알로사우루스, 물고기 사냥꾼 스피노사우루스, 폭군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상어 이빨을 가진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구독!